주당 맞았다. 이모. 주당 맞았어. 어떻게 아파? 어떻게 불편해? 몸이? 그냥 여기가 누르는 느낌? 어. 신기 있어요? 아니요. 내가 말하는 거요. 신기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어디라 그래. 방울 들고 흔들었던 할머니 아닌 것 같은데, 여 벽장 속에다가 시주단지 같은 거, 시주 항아리 같은 거 모셔놓고 있던 할머니 있었어. 여기. 그랬으니까 뭐, 앞에 족보는 집어치고, 지금 거기에 주당 들렸다. 그쪽에. 뭐, 음식 그때 체했다든지, 뭐, 이러는 저, 뭐, 어디 잔치집에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러는 거. 잔치집 떠올려봐. 간적 없는데요. 떠올려봐. 이거 주당 맞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에서 들었어. 내가 지금 어지럽거든. 지금 사주를 어지러워. 풀면서. 지금 어지럽고 삥그리 돌면서 헛기침이 계속 나고 나도 여기가 계속 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꼭왜목 졸렸다는 느낌, 뭐, 내가 목 졸려 봤거든? 일단? 근데 목 졸렸다는 느낌은 아니고, 여기만. 뭐가 약간 이상하단 말이야. 거기 뭐가 캑 하면은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지도 않고 이상하게 그게 자꾸 주당 맞았다는 그 뭔가 또아리를 틀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 거기에 지금 뻥하게 지금 구멍이 난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주당은 풀어야지 된다. 병원에 가봤어? 네. 뭐를? 아직 검사 결과 못 들었습니다. 근데 큰일은 아니니까 걱정 마. 네. 만약에 주당에 물려가지고 뭔가 자지부리하게 이러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게 되면 약성이 없을 거야. 거기에 귀신이 집을 틀었기 때문에 일단 겁먹을 거는 아니에요. 보통 재수가 없으면은 뭐 맨날 먹던 거에도 체하기 마련이고 뭔가 길을 가다가도 쑥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불편한 거지. 생명을 해칠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나가면서 벗겨줄게. 빼내줄게. 그러면 됐고. 여기 어디에서 여기 지금 집안에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소리죠? 무슨 기계 소리인지 뭐 돌아가는 소리인지 뭐가 어째 되는 네, 소리인지 가게 하고 무슨 있어요. 가게지? 거기 있지. 거기지? 뭐 사카사카 소리도 나고 그지? 근데 이 지금 이 시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집에 항아리에다가 저렇게 쌀단지를 모셔놓고 요 바르고 동반하는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육고기 장사가 맞다고는 생각 안 해. 왜냐면 누리고 비린 거 이런 걸안 좋아하는 조상이기 때문에 조금 누린 부정이 있을 수 있어. 안 하고는 안 되겠다고 하면 비방책을 알려줄 테니까 그 부정을 가져가면서 아마 장사를 해야 될 거야. 안 그러면 맥혀. 아니면 변경을 어떤 걸로? 하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게 업종 되면 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니에요. 아예. 네. 어떤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근데 다른 완전히 다른 업종, 뭐 국밥집이나 맥주집이나 이제 완전 다른 업종으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차는 데는 없는데 지금 옮겨야 되는 거는 이제 몸으로 느낄 정도로 안 돼. 안 좋고, 안 맞다고 봐야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깃집을 그대로 할지 맥주집을 할지 뭐 국밥집을 할지. 고깃집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예, 승산이 없기 계속, 아니면 뭐, 체인점을 받아서, 뭐, 그냥 체인점으로 다른 거를 할지 계속 고민은 하는데, 지금 고민 반한두 달째. 때문에. 돈이 없지. 가게가 없겠어. 맞잖아. 금전이 부족한 거지. 네. 나도 집을 그렇게 이사를 하려고 돌아댕겨도, 지금 뭐, 집이 없더라고. 집이 없겠어. 돈이 없겠지. 뭐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맞지? 네, 되게 맞습니다. 우픈 얘기야. 네. 근데 적은 자본을 가지고 뭔가 큰 성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도 자꾸 하는 것마다 잘안 되는 거 보면 그것도 답답할 노릇이긴 해. 근데 이게 행운도 맞아야 되겠지만 장사집에는 장사꾼들의 입장에서 볼게 아니라 그 윗대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는다 하면 말이야. 이 윗대의 조상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거를 행하면서 밥을 먹고 살았는지 머슴을 부리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게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창업지원금이나
프랜차이즈 뭐 간판을 뭐 믿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 쪽은 내가 생각하는 쪽은 그쪽이 더 안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할머니 짜에서 그런 요바르고 동바른 양반이 있었었기 때문에 누리고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돼지머리를 삶는다든지 창자를 삶는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안 맞단 얘기야.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맥주집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깨끗한 거뭐 면을 삶는다든지 뭐 다른 거뭐 국수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장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집의 대주가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남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지금 안팎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세가 많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도 없고 그지? 그랬는데 이거를 끌어올려주기가 텐션을 이끌어 이제 끌어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기준님도 보면은 성격이 남들 못지않거든. 아주 못해 처먹은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뭐 너도 조금 이해하고 나도 조금 이해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안으로 쌓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 화가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나 이런 상황과 지금 신을 모시고 있었던 신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시주들이 있었던 그 줄과 엎치면서 주당이 같이 물리는 것 같아. 물린 것 같아. 그랬으니까 수월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 그게 계속 집을 짓고 있으면 나중 되면은 여차저차 하면 다칠라. 병이 들라. 할머니가 그래.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은 지나가는 바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조금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거는 내비둬. 애들이 아주 착하고 좋거든. 아주 쭉잘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이동을 한다면 하는 이동수가 보이나요? 응. 한 가을쯤을 보고 있는데. 가을쯤? 가을에서 겨울 쪽에 지금부터 이제 원래 하반기 때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계속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맞다 하면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도 괜찮을지. 먼저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아까 앞에 설명했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가야지만 살수 있지. 계속 그런 거 하면 조상에서 벌점이 내려요. 계속 같이 하는 건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있는데 그 주변을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런 곳 멀리 주변을 봐야 되지만, 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단 상권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일단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방위를 따져보고자 하는 건데, 방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몇 군데를 유추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내가 이제 믿어오면, 또 여기는 어떤가 저기 했던가 하고, 뭐, 내가 전혀 아닌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추려보고 해서,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잘 맞는데, 거기가 뭐 이제 도깨비들이 있다든지, 바구니터라든지, 뭐 이런 터에서 벌전이 있는 모양 같으면, 그거는 비방은 하면 될 뿐이니까, 돈이 크게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도의 잡아서 장사를 해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야. 일단은 내 조건에 맞는지가 중요하고, 그 맞죠. 응. 뭐 말도 안 되는데 대출 내가지고 뭐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어디 뭐 장사할 수 있겠어? 부담 싫어서? 그렇게 되면은 장사한데 대출금 갚아야 돼. 그러면 안에서 둘이서 싸워. 그 싸우면 어떻게 돼? 애들한테 나쁜 영향이 가. 그치? 그러면은 서로가 파국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나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무당이라 그래도 맞다 안 맞다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는 무당이지만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러고 나서 현실적으로 해보고 인간이 안 된다 그러면 신의 기운을 빌릴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사를 못 가. 믿어오면 그때 돼가지고 또 이거 끝났다고 끝 아니니까 전화하고 상의하고 의논하면 또 좋은 방도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일러줄 수 있으니까. 네네.